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6권 1편 6째 이야기, 황금 우상. 우상에 대한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었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었죠. 또 그 뜻을 다 들은 후에는 다른 생각은 통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나라가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꼭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가 바벨론을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든다면 이런 일이 아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왕의 머리에는 좋은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자기가 꿈에 본 것과 똑같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로만 만들어서 자기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나타내자는 생각이었어요. 머리만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와 발과 온 몸을 금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것은 얼마나 큰 우상이었을까요? 우상의 발판을 포함해서 높이는 약 20m가 넘고 우상의 어깨 넓이는 거의 2m가 넘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부 금으로 만든 그 커다란 우상을 말이에요. 번쩍거리는 거대한 우상이 성 밖 두라 평지의 한가운데로 옮겨져 세워졌을 때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거예요. 밤중에는 도둑들이 금으로 된 발가락이라도 깨어가지 않을까 해서 군인들이 아마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왕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상을 저곳에 세웠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에게 신상의 봉헌식에 참석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어요. 관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게 했어요. 종들을 거느리고 도착한 수많은 관리들의 모습은 정말 굉장했어요. 드디어 신상을 봉헌하는 날이 왔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온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날 밤에 들에서 천막을 치고 지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들고 떠났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들떠서 야단들이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했어요. 왜냐하면 왕께서 친히 행차하게 되고 왕궁의 악대가 음악까지 연주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성들은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특히 거대한 신상이 높다랗게 솟아있는 가운데 부분에는 사람들이 빈틈없이 모였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어요.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우렁찬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드디어 음악이 연주되어 나왔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두라평지에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왕의 보좌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기쁘기 한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지금까지 계획해온 것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어요. 이제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순순히 복종하는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왕의 기쁨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들 저 멀리에 마음에 걸리는 한 광경이 보인 것이었어요. 몇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그대로 꼿꼿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뇨? 왕은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아페야. 갈대아 술사가 얼른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 왕께서 높은 자리에 앉힌 세 젊은 히브리인들이 옵니다. 그들이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나이다. 무엇이? 그들을 당당히로 끌고 올지어다. 순종이 무엇인지 단단히 가르쳐주리라. 군인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보는 무리들을 해치고 세 젊은이를 끌고 왔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어요. 당신도 봤어? 아, 그 세 청년들이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구만. 지금 왕 앞에 붙들려 갔는데 아, 어떻게 될까?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금신상보다 세 히브리 청년에게 더 많이 쏠렸어요. 금신상을 봉헌하는 예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